아, 질문해, 빨리 질문. 그러면 뭐? 몇 번? 1번이랑. 자, 버리자. 세빈이 버리고 세빈이 고민하게. 9번. 세빈이. 5번, 10번? 다 그냥 고르고 싶어 고르니, 얘들아? 은서? 5번, 9번? 세윤이? 아, 이렇게 유니크한 번호 자꾸 꼽아주시는데, 지호? 지호? 7, 8. 너 일부러 그랬지? 맞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는 좀 모의고사를 많이 풀겠네. 그러면 5, 7, 8, 9 해야 되나? 없어. 뭔데? 일본에 왜 일본이 안 되냐고요? 뒤질래요? 아니 채점도 못해요? 아니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답을 나는 명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진짜 왜 교라? 아, 일본은 너무 별개예요. 그거 말고 몇 번 그럼? 일본 말고 5번 하지. 야, 사라져 의미 없어. 진짜. 자, 그럼 일단 5번부터 가보도록 하자.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의 바보짓을 했던 세빈이가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랑 관련된 거였는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한번 먼저 유추를 해보도록 합시다. When he was dying. 그렇지. 그가 누구야? 브리스트 티처. 브리스트 티처가 뭐야? 약간 부처 쌤 아니에요? 부처 쌤이 뭐야? 부처 쌤이? 그 진료 말씀 쌤. 스님? 스님이에요. 승려예요, 승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정 스님의 말씀 막 이래서 되게 스님 말씀인데 좋은 강연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책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됐어. 현대의 어떤 승려인 거죠. 불교 쌤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되게. 그지. 그럼 교회 쌤이 있으니까 뭔가 불교 쌤도 있을 것 같지만, 그죠. 우리는 그냥 스님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히 동일한 인물이었겠죠 지금. 자, 그래서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현대의 불교계 승려이 뭔가 카타기리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어? Wrote a remarkable book. 그렇죠. 엄청난 역작을 썼다고 합니다. Called Returning to Silence. 그렇지. 책 제목이 Returning to Silence예요. 그지. 고요함으로 돌아가기, 고요함으로의 회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하나 더 할 거예요. Life he wrote is a dangerous situation. 그렇지. 그가 쓰기에. 여기에서 삽입으로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가 쓴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얘가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리고 콤마콤마로 삽입해 놓은 게 딱 봐도 보였죠. 그러니까 그냥 삶이란 건 위험한 순간이야라고 한 걸 얘가 쓴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해온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콤마콤마 삽입을 넣어준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빈이 갑시다. 단어장 좀 덮어주세요, 언니. 너무하시네 정말. 정말. 자, 그래서 그 다음. It is the weakness of life. 삶의 약한 부분. That makes it precious. 근데 이렇게 끊으시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방금 문장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야, 이거 무슨 구조예요? 아닌데? 아닌데, 반말인데? 이때 뭐? 네, 강조예요. 주어 강조예요. 이 뜻을 지워버리면 얘가 바로 주어가 돼서 바로 삶의 약한 부분이야말로 그 삶을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삶의 연약성, 삶에서 되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그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의 위험하다는 건지 여기에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삶에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와, 오늘 아침에 새소리 쩐다 진짜. 감사합니다. 목이
이게 나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살아서 그래. 고양이 새끼들 사고나치는데 씨. 자, 그래서 아직 안 끝나죠. His words are filled with the very facts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The very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실들로 어떤 팩트를 강조해주고 하자 하는 거야. 그게 책이겠지 그러면. 그렇지, 말들이 이어져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이어져서 책이 될 수가 있겠죠? 응. 응, 삶은 어떤 삶이야? Passing away. Pass away가 무슨 뜻이야? 지나가? 아, 그렇지. 죽어가고 있는.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표현이랑도 되게 비슷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안 하지.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다. 야, 돌아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원래는 사실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영어식으로 하면 pass away라고 얘기를 해줄 수. die라는 표현 말고 pass away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러면 그의 책들은요, 가득 차 있었어.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사실들인데, 죽어가고 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되게 깨달은 어떤 고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겠죠. 자, 그다음 치오. The China Bowl is beautiful. China Bowl이 뭐야? 그렇지, 도자기예요. 도자기는 어떻대? 아, 도장이 아름다워. Because sooner or later it will break. 아, sooner or later는 머지않아. 곧이라고 하는 수컷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그것이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에 깨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게 아이러니한 말 아니에요? 도자기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걔가 연약하니까. 걔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자기를 보고 비싼 값을 주고 도자기를 아름답다고 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승열 같은 말해주고 있는 거야. 됐어? The life of the bowl is always existing. 지호야, 니거 아직 안 끝났어. The life of a bowl. 뭐에 무엇은? 도자기의 삶은, 즉 도자기가 존재하는,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져서 깨질 때까지 존재하는 그 기간을 도자기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겠지. 됐어? 도자기의 삶은 항상 어떻대요? 존재하고 있어요. In a dangerous situation. 왜? 나같이 위험한 상황. 왜? 언제 이게 누가 툭 밀어가지고 와장창 하고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Such is our struggle.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발버둥입니다. 우리의 고난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This unstable beauty. 즉,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거겠죠. 전부 다 어떤 단어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지? 일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연약함.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좋은 걸로 봐요, 나쁜 걸로 봐요. 우리는 되게 좋지 않은 걸로 원래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스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만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지전능해. 원하는 건 모두 다할수 있어. 우리가 막 원하는 만큼도 살수 있고 우리가 뭐 바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어.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재밌을까? 그게 내가 얻지 못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패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인생에서 뭔가 다양히 이제 맞부딪치는 것들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를 딱 쟁취를 하는 순간 이 희열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됐어? 소연이 오늘 졸려 지금. 큰일 났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This inevitable wounds.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처들. 됐죠? 자, 그다음 서인이 갑시다. We forget. 우리는 잊어요. How easily we forget. 그렇지. 얼마나 쉽게도 우리가 잊어버리던지. 맨날 그냥 늘 망각하고 산다는 거야. 무엇을? That love and loss are intimates. 여기 니네 학교 저기다 단어다. Intimate companions.
인티메이트 학교 다녔어요. 이번 정답이었어요. 친숙한이란 뜻이 있었죠. 친숙한 동료들, 즉 밀접하게 말타. 얘네들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죠. That we love the real flower so much more than plus one. 그렇지, 생활을 훨씬 더 사랑한대요. 뭐보다? 그렇지, 플라스틱 꽃보다. And love is a cast of twilight across mountainside, lasting only a minute. 응. 순간에. 트와일라이트 무슨 뜻이지, 얘들아? 황혼이 무슨 뜻인데? 그렇지, 해가 지기 전이야. 그럼 해가 막 떠오를 때는 뭐라 그러지? 야, 황혼의 반대 개념이 일출이냐? 그럼 일출 반대 개념이 일몰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하시네. 해가 저가면서 막 빨간 빛으로 물들고 이렇게 산등성이로 넘어갈 때, 막 하늘 색깔 되게 예쁠 때, 그걸 트와일라이트라고 하죠? 그럼 반대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명, 제발. 여명. 여명의 빛이 찬란히 빛난다. 이러면 뭔가 새로 숨쏟는 것 같은 희망찬 하루의 시작. 뭐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죠. 해가 떠오르는 걸 여명이라고 할수 있고, 내려가는 걸 황혼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요. 그 황혼의 짤막한 순간에 산등성이를 가르치러서 있네. 뭐지? 몇 분밖에 있지 않은. 황혼이 되게 기니, 얘들아. 아니다. 되게 짧잖아. 와, 예쁘다 하고 사진 몇장 찍다 하고 끝나있지. 해가 엄청 빨리 내려가서 그때는. 그지? 자, It is the very blah blah that opens our hearts.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지속성이야, 이게? 이 황혼이라든지 아니면 생화, 지금 생화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했지? 플라스틱 꽃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그렇지. 굉장히 일시적이야. 사랑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생화. 금방 버버리잖아요. 쓰레기 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해가 질때 잠깐 찰나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사랑하는데, 그것들은 지속적인 거라기보단 굉장히 찰나의 일시적인 것들이다. 계속 영속성이 있는 것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하문이 좋아요? 그럼 좋아를 사랑해? 좋아라는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지? Satisfaction. 만족감. 이제 이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소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diversity, 다양성. 그다음에 fragility, 그렇지. 됐어. 여기서 다양성에 관련된 얘기 나왔어. 우리는 더 많은 의견을 수용해야 돼요. 사람들은 굉장히 다채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나왔지?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몇 번? 1번과 4번 중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정답으로 갈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앞에서부터 어떤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삶의 연약성, 그 다음에 그가 죽어가고 있던 순간의 그 사슬들, 그 다음에 도자기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계속 될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상들, 우리의 고군분투,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지. 전부 다 이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든? 잘하실 수 있는 것. 즉, 연약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지. 됐어? 설마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잖아. 그냥 그걸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지. 됐어? 답으로 찾아갈 수 있겠냐? 예. 됐다. 드디어 하나가 끝났다. 그 다음 몇 번이었냐? 7번이었다. 갑시다. 7번. 자, 7번 가보도록 합시다. 은서 가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many superstitions surrounding the world of the theater. 그렇지.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누굴 둘러싸? 그렇지. 극장이란 세계를 둘러싸. 극장에서는 보통 뭘 보지, 우리가? 연극 같은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대 같은 데에서 할수 있는 공연들이 있지. 그런 공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신들이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공포 영화를 뭘 찍었는데, 뭐 하필이면 귀신 들린 뭐 시나리오에 뭘 찍어서 그 영화를 찍는 내내
스태프가 뭐 몇 명이 진짜 실제로 사망하고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뭐 사망하고 봤더니 막 사람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입원하고 이런 루머들 있지. 그런 식으로 공연계에 만연해 있는 어떤 미신과 관련된 소재가 나오겠다. 대신이 끝났더니 혜빈이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집 나간 혜빈이의 그 총기를 찾습니다. 그 혜빈이의 총기 어디 가셨죠? 지호야, 태원이랑 떨어지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에너지가 상실되어가는 너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친놈아, 일어서서 듣던지. 그 다음 혜빈이. 그렇지! 자, first vision can be anything. 무엇이 드낼 수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인 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게? 그 뒤에. 네,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연관성을 같이 가지고 가줘야 돼. 되게 활기차게 이야기했지만 조졌죠? 자, 뭐지? 자, 맞춘 사람 눈에 띄네. 어제 눈에 띄네를 포상으로 걸었더니 현아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막 밥을 막 술술술술 말하는 거야. 뭐라고? 응, 아니야. 지호야, 자지 말고 퀴즈를 풀어보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어 이렇게 막연하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 그렇지. from 어? 아니 from ing 아니야. from 뭐라고? 안 말했어. 아니야. from 집착하기 시작하다. 집착. from 그 다음에 말하면 막 다 이런다. 이제 또 아는 척한다. 잘하시세요. 자, from과 to가 짝꿍이겠죠. 그럼 여기 왜 이래? 범위를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럼 from A부터 to B까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신들이 존재한다라는 예시를 들어주고자 하는 묶음 파트였던 거야. 근데 우리 보통 from 중요하게 생각해? to 중요하게 생각해? 그럼 여기를 같이 네가 짝꿍으로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니? 그냥 스루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원래 글의 구조는 구조와 지금 모양이 똑같아요. not wanting to say 그 다음에 not wanting to rehearse 라고 나와서 모양도 똑같이 나왔어. 이해했어? 그래서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게 A에서 B에 이르기, A에서 Z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단다 라는 예시를 들어주고자 하는 거야. 코가 막히니까 말을 하기가 진짜 힘드네. 자, 그래서 혜빈이, 아니 혜빈이래, 세빈이 가자. From not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the overplay. 그렇지.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네, 그렇지.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에 그 영화의 아니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있던 거야. 연극계. 그러면 망한다. 뭔가 손님들이 객석을 반도 못 채운다. 아니면 이 공연 이번에 하고 끝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냥 미신이 있는 거지. 왠지 모르죠. 미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Not, she not wanting to rehearse the curtain call. 하는 것까지. Before the final rehearsal. 그렇지. 그럼 curtain call이 뭐예요? 맞아요.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그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무슨 약 하면서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환호해주는 거. 마지막에 이게 공연이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 보통 커튼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커튼콜도 스페이싱과 관련된 거, 자리 배치랑 관련된 것도 사실 있고 여행 연습이 완전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자체의 여행 연습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통 그냥 커튼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시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랑 1번 문장 관련성 있어 없어? 있지. 왜? 미신이 많아. 연극계에 되게 미신이 많은데 그 미신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그래서 미신에 대한 종류를 설명하니까 문제될 거 없이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혜빈이로 갑시다. Shakespeare's famous tragedy Macbeth is said to be cursed. 유명한 비극. 예. Yeah. 이거 뭔데? 너 모르지 이거? 맥베스! 맥베스 모르면 어떡해! 어? 처음 들어본다고? 셰익스피어는 알지? 셰익스피어 못 썼어. 셰익스피어 못 썼어. 뭐라고? 머리는 예.
그거는 생택지 베리. 아, 맞아, 맞아. 응, 뭐. 그렇지, 왕은 있지, 그치. 미쳐버리겠다. 뭐? 뭐? 어, 아, 그거 공주예요? 오피리아는 심지어 귀족일 뿐이지, 공주도 아니죠? 맞아요, 햄릿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희극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피리아랑 햄릿이랑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햄릿이 고민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고민이다. 어, 돌아버리겠어. 읽어봐. 이거 되게 배신당하는 어떤 왕이랑 그 다음에 되게 마녀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재밌거든요, 이 소재가. 근데 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원래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굉장히 대문호야. 글을 엄청 잘 썼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설이 아니라 연극을 위한 대본으로 나와있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셰익스피어는 4대 희극과 4대 비극으로 나와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4대 비극에서 이제 5대 비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5대 비극에 추가가 되면서 나오는 게 뭐야? 오 로미오 그대도 왜 로미오인가요? 그렇지,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래 4대에 포함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하나를 끼워 넣어서 5대 비극이 돼버렸지. 그래서 이 맥베스도 있고 당연히 햄릿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겠지. 비극에는 또 뭐 있어? 리어왕도 있고요. 리어왕. 그럼 희극엔 뭐 있어? 이거는 알아야 돼, 얘들아. 상식으로 언제 지문의 변형이 돼서 나올지도 모르고 셈이 애기들을 반에 들어갈수록 좀 알아보라라고 상식적으로 이해 읽어놔라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어린이 버전이라도 괜찮으니까, 짧은 버전이라도 괜찮으니까 전반적 맥락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인물들을 상징성을 끌고 와서 다른 작품에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글에 녹여놓는 편이란 말이에요. 방금 말했잖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고민이다. 이거 누구에서 나온 거야? 햄릿에서 나온 거야. 근데 네 햄릿 모르는데 그건 알지. 그런 식으로 그냥 다 녹여놔. 이 사람의 되게 유명한 어떤 상징성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녹여놓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냥 소설을 읽으세요. 그냥 빨리 읽고 그냥 빨리 머리에 넣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지금은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걔를 즐기면서 충분히 즐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알아는 놔야겠지. 그럼 4대 희극에 뭐 있어? 되게 그런 거 있잖아. 그 사기치다가 걸렸, 그, 원래 그 악덕 업주가 있는데, 그 악덕 업주한테 남주가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침몰했어. 그래서 원래 계약을 쓰기를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에서 가까운 살덩어리를 4파운드를 빼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일로 와 들어와 이 새끼야. 그래서 그 악덕쟁이 그 부리대금업자가 와서 이렇게 재판관한테 가서 너 우리 계약서 썼다. 그러니까 나 저 새끼 살 가져갈 수 있다 그랬어. 근데 판사가 여자친구였지.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어? 그래 가져가 갈 수 있으면 그 대신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게 해서 안 돼. 넌 계약 조건에 피가 없었거든. 이게 뭐야? 그렇지! 지효가 성권을 했네. 이런 작품들이 있어. 이거 말고도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 여름밤의 꿈 뭐 이런 작품들이 많으니까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반적인 어떤 작품의 세계관 같은 것도 아시면 조금 글을 이해하기가 편하지, 계속 나올 때마다. 됐어? 그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르지 않아요? 예? 이게 인물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뭐, 뭐가 달라요? 내용이? 내용이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쟤는 왜 또 저렇게 손등에 나 무신구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가니까 어떤 버전이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네, 만화책의 꿀잼이에요. 만화책으로 읽으셔도 돼요. 잘했어.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맥베스를 못 읽으신 이분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이었던 맥베스는, 그렇지, 말해진다 안 넣으셔도 되겠죠. 왜? BPP2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위해 머리에 어감만 넣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 뭐라고 해주면 돼? 뭐뭐? 그래.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는 저주받았대. 됐냐? 어,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 부분을 지우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And to avoid problems. 그렇지. Actors never say the title of the play out
play out loud. 그렇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When inside a theater or a theater conference space. 극장과 관련된 장소들에서. 됐어? 그래서 리허설 할 수 있는 예행 연습 방이라든지 아니면 의상실 같은 곳에서도 절대 맥베스, 나 맥베스 요즘 연기 중이잖아. 이런 식으로 맥베스라는 제목을 말을 못했다. 됐어? 그러면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예시의 일종으로서 좀 더 상세한 예시지. 그래서 미신에 이런 구조 이런 게 있어. 뭐 말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일례를 들어보자면 맥베스는 제목을 말하지 않는 게 미신이었어라는 게 있는 거겠지. 서윤님,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actors in the play influences the actor's performance. 네. 그렇지. 배우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우가 뭘 수행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세빈아? 배우의 수행인데 그렇지. 연기 능력이겠지. 그래서 연기 능력, 거기에서 뭔가 연출을 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래서 관중들과 배우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래서 막 자, 박수도 많이 쳐주고 환호도 잘 해주고 집중하고 있고 막 이런 태도들이 어, 배우들이 좀 더 연기에 몰입해서 더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거 미신이야? 이거는 실제 연극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어떤 호흡성, 공연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때 나오는 그런 흐름이겠지. 됐어? 그럼 4번은 미신과 관련된 소재 아니야? 그렇지. 연극계의 미신과 관련되지를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연극 얘기에서 벗어나진 않았는데 소재를 연극으로 들고 오긴 했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건 연극계에서의 미신이었잖아요. 근데 3번은 미신은 아니라는 거지. 됐지? 자, 지효야. Since the play is set in Scotland. 예? 아니, 잠깐만, 나 핫한 먹은 날이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집도 안 하고 있어, 언제. 빨리 와. 어디에요? 집을 안 하고 있어. 아! 여기, 여기. 뭐라고? 사랑을 격렬하게 본다고요? 아니, 격렬하게 들려야 잠이 깨져. 빨리 안 해! 왜요? 아니요. 빨리 해. 자, 그 연극이 배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래?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주요야? 자, the secret code, you say? Secret code가 뭐야, secret code? 뭐 손을 이러고 휘젓고 앉아있어. Secret code가 뭐냐니까. 어, 비밀, 비밀 암호, 그렇지. 비밀 암호, 그렇지. 이제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비밀 암호, you say. 네가 말할 수 있던 비밀 암호는요.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 연극의 제목을 뭐야만 할 때? 말해야만 할 때. 그렇지. 말할 수 있는 그 시크릿 코드의 비밀 암호는요. It's a Scottish play. 그냥 스코틀랜드 연극이야 라고 했다는 거겠지. 됐어? 맥베스를 맥베스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지! 잘했다. 오늘경의 특징은? 형이 먼저 서해버린 거야. 아! 진짜 부끄러워. 홍길동의 특징은? 홍길동전. 서울이다. 서울이다. 아, 서울이다. 맞아. 서울이란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잖아. 또 홍길동 전, 홍길동 전 작가가 누구야? 작가요? 이사. 다 꺼져. 일들. 공부 안 해! 야, 이씨. 졸업을 한지 한참째란 나도 기억하는 사실이 똥구멍 새끼들. 홍길동 전을 지은 사람이 굉장히. 허난 서려. 허난 서른은 그 사람 동생이고 여동생! 조선시대 최초의 여류신! 허난 서른이었으니까 당연히 허 못 시키겠지! 이런!
바꿔줘. 바꿔줘. 선생님. 예? 허균. 아 맞다. 아 맞다. 국어 실력 안녕하신 거죠? 제가 확신의 국어 1등급이었던 사람이거든요. 항상 국어는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현역 때 조슨 안 차려? 헌한 설. 헌은 또 누구야? 헌한 설 언인데. 그것도 누구야? 부끄럽다. 부끄러워 정말. 오, 정말 싫어요. 그리고 그게 언문으로 쓰였던 소설이야. 언문이 뭐야? 돌아버리겠네. 서연아. 아니 그거는 아니지. 서연아 언문이 뭐야? 아니. 언문이요? 언문 한글을 언문이라 불렀죠. 아 최초의. 옛날에는 한권을 한권이라 부르지 않았잖아. 조선시대에는 원래 쓰던 말이 한자였으니까. 그래서 천황백성이나 쓰는 말이다 그래서 언문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됐다 다 때려치자. 내가 여기서 국어를 가르쳐서 뭐하리. 자 없으세요. 자 갑시다. 그치 그치.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난 이과였거든. 왜? 나는 그것도 거의 국어는 특히 거의 되게 가까웠거든. 그래서 문제 난이도 미쳐 날뛸 때도 점수가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맨날 끝나면 몇 번 했어 몇 번 했어 이러고 나한테 들고 와. 이거 그럼 여기서는 와 이러고 있고 저기서 아 왜 막 이러고 달려오고 있고 좀 그랬었어. 재밌었는데 추억이 새롭게 생겼네요. 고등학생 때 재밌었는데. 그럴 수 있지. 자 갑시다. If you just say the title by accident, 같이 갑시다. 뭐라고? 만약 당신이 제목을 말하게 된다면, 우연히 실수로 What does it have it that? 전설에 의하면, 전설에 따르면. So you have to go outside. 너 나가야 돼. 너 당장 내가 뭘 말하다가 갑자기 맥베스라고 말을 하면 나가야 돼. Turn around three times. 그렇지. 세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을 중심으로 세 바퀴를 도는 거 있지. 설마 나 아까 월세도 똑같아. 갑자기 걸쭉하게 하고 나가. 정부야. 이러고 들어가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너무하잖아. 갑자기 나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 저 사람 맥베스 말했거니 이랬겠냐? 아니었겠지. 건물을 탑돌이 돌듯이 돌아야 됐겠죠. 자 and come back into the theater.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 극장 안으로. 됐어? 이런 미신이 있어. 아, 그만큼 재수가 없었다는 거겠지. 맥베스가 되게 비극 작품이랬잖아요. 이거 다 죽거든요. 결말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오델로, 맥베스, 여왕, 햄릿 이게 원래 4대 비극이고 여기에 이제 러브스토리가 끼어들어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 거죠. 됐어? 책 좀 놀지 말고 좀 유튜브로 재밌게 풀어주는 것도 많지만 뭔데? 왜? 왜 띵띵대? 다 됐어 얘들아?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는 시간 줘요? 아 빨리 끝내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아 빨리 끝내는 게 없으면 쉬어야 되는 겁니까? 10분만 일찍 안 돼요. 그런 건 내 인생에 없어요. 나는 정시에 맞춰 끝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잠깐 물어보면 돼요. 왜? 현아가 몸살쌤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몸살쌤? 응. 아니 부원장님은 무서운 선생님이잖아. 네가 현아한테 몸살쌤 무섭다고 그랬었다며. 네. 몸살쌤? 저 그래서 부원장쌤 얘기하는 줄 알고. 응. 자 수업하자. 네. 그거 너 겁주려고 일부러 헛소리 한 거라 그랬어. 그 일부러. 아 아닌데 진짜. 자 가보도록 하자. 다 같이 갑시다. 대답 소리 안 들리면 또 한 놈 또 한 놈씩 찍을 거야. 어? 아 뭐야? 왜? 너 멍 때리고 있다. 네 순서에만 집중하려고 그러지 안 되겠다. 나 예량이 걸렸다. 세민이 안 되겠다. 아 진짜 몰라. 다 같이 합시다. 자, How is to create the foundation for mastery? 그거는 만든다. 기초를
토대를 그렇지 토대 파운데이션이면 원래 재단이라는 뜻이 있죠. 파운데이션 우리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언제야? 피부 화장 기초 화장에 들어가는 애잖아 파운데이션. 그 위에 이제 색조를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기반을 마련해 준다. 됐어? 자 습관이라는 건 기반을 만들어줘야 뭘 위한? 그렇지 숙명 완전히 그걸 끝내는 거 있지. 그 능숙한 숙달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걔가 습관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되니? 그러면 무언가를 전문 중화처럼 이제 하려면 뭐가 필요해? 습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In chess? 그렇지 체스에 있어서 It is only after the basic movement of the pieces that we become automatic. 예. 아니 이것은 나오면 안 되지 인간들아. Only after 지금 부사절 강조하고 있잖아. 여기를 강조. 시간절 강조. 다시 갈게요. 지금 여기 못 알아듣겠다 있다. 자, it, be, 자 이렇게 나오시면 얘가 강조용법으로 쓰였을 때 무엇을 강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굴 넣어줄 수 있냐고. 그렇지 비 뒤에 당연히 강조할 거 넣겠지. 주어. 명사랑 그렇지. 그래서 그 주어로 쓰였거나 목적으로 쓰인 명사랑 또 그 약간 시간이랑 강조. 그래 부사 즉 부사 구나 부사절 다 돼요. 부사나 부사고 부사절 다 되는데 시간이나 장소랑 관련된 내용이나 이해했어? The only after는 무슨 말이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 강조할 수 있는 그 빈칸 자리 박스 자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가능하겠지. 이해했어? 됐어? 자 그래서 체스에서 자 뭐하고 난 후에야 무엇을 기초적인 움직임들 그렇지 체스 말들의 기본적 움직임이 뭐하고 난 후에야 그렇지 자동화된 후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폰을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가는 거더라 막 설명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라매직한 거 아니야 아니겠지. 근데 그냥 말을 잡자마자 바로 그냥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만 바로 계산해서 그냥 슥슥슥슥 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 이 단계가 오토매틱이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자동화된 후에야 A player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그렇지. 3수준이야. 그 게임의 다음 수준에 즉 그거보다 더 숙련된 수준에 더 나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됐지? 아이고 뭐야 이거 얇아. 자 그래서 each chunk of information that is memorized opens up the mental space for more effortful thinking. 기억되는 즉 암기된이라고 하셔야겠죠. 사실 기억됐다기보다는 memorize 암기하다. 기억하는 거 말고 암기는 그 내용을 머리에 쑤셔넣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된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들은요 어떻게 된대요? 열어준다. 그래서 open up이라고 했으니까 정신적 공간을 열어줘요. 뭘 위한? 그렇지. 노력이 필요한 생각을 위해. 됐어? 노력이 필요한 생각이라는 게 뭐야? 갑자기 있다가 똥 싸고 싶다. 막 이런 거 노력이 필요한 생각이야? 아니겠지. 갑자기 있다가 와 방구 끼고 싶다. 와 여기 공기 개탁하다.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잡념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생각에 필요한 건 뭐야? 그렇지. A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A 주변에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지? 그로 인해서 A의 연계성을 지금 A의 행동을 보여주는 연계꼬리에는 뭐가 있었지? 그럼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걸 캐고 들어가야 되는 사고들 이런 거 있지. 추론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다. 그지? 자, 그럼 계속해서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숙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 말의 움직임 숙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정신의 공간을 열어준다. 사고를 위한 그 말은 그거라고도 할 수 있어. 문법을 암기를 하지 않고 청크 머릿속에 각각의 청크들 문법 정보에 대한 청크를 머릿속에 아예 넣어놓지 않고 그냥 문장만 주구장창 풀려버려. 그럼 그거 풀리냐?
답지를 보면서 푸는 거랑 진배 없어요. 그 문법 개념서를 펴놓고 그냥 문법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냥 답지 보면서 푸는 거랑 똑같은 행위야, 사실. 알겠냐? 그래서 문법 지식을 먼저 넣어놓고 그 청크를 가지고 아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되지? 그 다음에 왜 이 정보를 뽑아내야 되지? 이것도 일종의 훈련인 거야, 사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계속 습관과 숙련과 관련된 거, 숙달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됐으니까 그럼 A번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그렇지. 당신은 생각 없는 반복에 빠진다. 갑자기? 갑자기 되게 우리가 반복적인 행동이 중요해. 숙련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적 행동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은 생각 없는 무지성의 반복에 빠진다. 무슨 숙제야? 니네 암기 숙제 중에 깜지 숙제 나오면 머리로 이따가 뭐 먹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손만 돌리잖아요. 그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튼 A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 B로 가봅시다. However, 그렇지. The habit, benefits of habits come at a cost. 습관의 장점은 대가를 치른다.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가 발생된다. 됐어요. 또 갑자기 습관의 이익이야? 일단 또 가봅시다. 여기가 일단 물음표를 두고 갈게요. A번이 확실히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했고 B번 일단 물음표를 넘기고 C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This is true. Therefore, anything you attempt. 네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 그럼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야? 예?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대명사 연결고리 잘 치다라고 그랬어. 서현아, 이 디스가 의미하는 거. 디스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그렇지. 앞에 나와 있었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바로 마스터리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심플 이 말의 기본 움직임이 결국 오토매틱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음 단계로 조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라이즈된 각각의 정보들이 모여서 결국은 더 숙련돼, 숙달돼, 뭔가 우리가 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지. 이런 모든 행동은 반복적인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반복들이 모여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전체를 누구로 받아왔어? 디스로 받아왔어. 됐어? 이는 네가 시도하려는 어떤 행동들이랑도 다 동일합니다.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 so well. 무슨 뜻이야? 아주 잘 알 때. 네가 그 단순한 행동들 따위를 아주 잘 알아서 you can perform that without thinking. 그렇지.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행동들을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지성으로 그냥 그걸 가질 수 있을 때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s. 그렇지. 너는 집중해야 될 이제 필요도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막 내가 말했잖아. 폰이 몇 칸 가는지, 그다음 비숍이 몇 칸 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계속 게임 설명서를 읽어야 되겠지. 단순한 말의 움직임도 모르면. 근데 그 이제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잡자마자 손이 자동으로 갈 정도로 이미 다 숙달이 돼 있어. 이미 습관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advanced details로 넘어갈 수가 있다. 됐습니까? In this way, 그렇지. 이런 식으로 habits are the backbone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네. 추구. 완벽함에 대한 추구의 기본이 되어준다. 원래 백본이 뭐야? 그치, 척추 등뼈죠, 등뼈. 인간에게 등뼈가 없으면 걸어다닐 수 있냐? 앉아있을 수도 없어. 솔직히 눈 같은 거 등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100번이 의미하는 건 뭐야? 코어야, 코어. 중심이 되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기본.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든 것들에 중추가 되어줍니다. 됐어? 그래서 무언가를 숙달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중추가 되어주는 게 바로 일습관이다. 그래서 C가 자동으로 1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적 행동의 중요성, 습관이라는 거 사실은 다시 말해서 반복적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지? 그래서 반복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반복적 행동들이 어떻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습관의 장점은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면 돼? B로 넘어가면 되겠지. 왜? 갑자기 여기에서 습관이 너무 좋은 얘기야 라고 하고 이제 갑자기 너네 무지성의 반복에 빠지게 돼 라고 얘기하냐? 중간 그 중간 연결다리가 없지. 브릿지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B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t first. 왜 안 나와? At first. 그렇지. 처음에 It's repetition develops fluency. 유창함이죠. Speed and skill. 속도. 기술. 발달시킨다. 그렇지. 초반에 계속 each repetition, 계속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유창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게 내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 됐어? 자, but then. 하지만 그 후, as a habit becomes automatic. 그러지. 습관이 자동화되면서 그냥 눈 떠서 왜 아침에 화장 아침똥 잘 싸는 사람들 있잖아. 그 장한테 이미 습관화 시켜준 거잖아요. 나는 눈을 뜨면 물 한 잔을 넣는 즉시 화장실에 가야 돼. 이렇게 이미 장기가 이미 습관화가 사실은 된 거거든. 생각하고 가냐?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그냥 똥 싸러 가지. 아침에 똥 잘 싸는 애들은.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고등학생 때 그런 거 많았는데 나 학교에 가면 꼭 학교 가서 똥 싸는 새끼가 있었어. 근데 제일 박치는 게 뭐냐면 아니 학교 가서 똥 쌀 수도 있지. 근데 자기가 자기 휴지를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근데 내가 살짝 고부상이었거든. 학교 다닐 때 도라에몽 기질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다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맨날 나한테 와서 휴지를 달라는 거야. 아침 인사 왔어? 나 휴지 좀. 진짜 제일 싫었어요 진짜. 아니 똥 쌀 수 있지. 나도 잘 싸니까 늘 휴지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휴지 내가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습관이 자동화되었을 때 you become less sensitive to feedback. 무뎌진다. 그렇지. 그래서 네가 그걸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아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될 거라는 거겠죠.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자, 피드백에 무감각해진다, 덜 민감해진다 라고 하는 문장이 무엇으로 넘어가요? 동일하게 너는 무지성의 반복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지. 이 문장이 이 문장으로 넘어온 거야. 됐어? 자, It becomes easier to let mistakes slide. 뭐 하는 게? 실수가 그냥 있게 하는 게. 슬라이드 원래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죠. 실수가 아니라 그냥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그렇지. 네가 그것을 충분히 자동적으로 잘할 수 있을 때 you stop thinking. 넌 생각하는 걸 멈춰. About how to do it better. 그렇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던 걸 멈추고 그냥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야. 나중에 스타성해져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이게 이 타성에 빠질 걸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건 바보야. 몸을 루틴화시키고 몸을 습관화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맞아요. 그래서 매번 수능 과목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대 그 공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아침에 딱 수능 보기 전에 내가 그냥 수능화 루틴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국어 영역형 공부해보고 수학 공부해보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3국까지 마무리하는 루틴으로 그냥 그거 잡아서 공부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일일이라고 논다! 아직도 뽀로로 정신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니시면 조금 곤란해요. 알겠죠? 자, 마지막 두 번인가? 뭐해? 눕지 마라. 저 뒤에 봐봐. 저 홍지호도 듣고 최세빈도 듣고 이것들 말이야. 아침에 지금 모자도 쓰고 말이야. 모자 세 명 쓰고 있어 지금 모자. 그래. 네. 네.
수 있지. 조금 둘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좀 살짝 톰과 제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야. 어? 아, 상상에 맡길게. 자, 가봅시다. Yesterd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If you program that sign position. 여기서 동사 뭐야? 네. 입력한다면 입력한다면 네가 그래서 같은 자리 같은 위치를 입력한다면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네, 일반적 체스 프로그램에 it will immediately suggest the exact moves 그건 즉시 잘했어 그것은 즉시 정확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똑같은 동일한 그 움직임을 보여줄 거야 네, Fisher's mate Fisher made. 그렇지. Fisher가 만들었던 거다. Fisher가 했던. 됐어? Fisher가 했던 그 움직임을 보여줄까? 왜? 찍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이 움직임은 뭐 무슨 움직임이야 또? 아, 로봇의 움직임이야? 아니요. 체스 말. 체스 말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스 말을 움직이는 거 움직임보다 그냥 수를 주다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죠. 됐어? 자, 가보자. The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bility continues to change. 그렇지. 누구랑 누구해? 그렇지. 사이에. 응, 그 경계는? 독특하게요? 그렇지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냥 해석해 주면 되지 유니클리는 지금 휴먼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휴먼 크리에이티비티 이거 됐어 그래서 유일한 그건 독특한 인간만의 창의성과 기계의 능력 따위의 그 사이의 어떤 경계는요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렇지 자 갑자기 이거 계속 변화한다 하는데 피셔가 했던 그 똑같은 그 움직임 그런 얘기 나와요? 아직 피셔에게 언급도 안 됐으니까 이만 안 됐겠지 됐어? 자,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아, 체스 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로? 그렇지, 1956년에 있었던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면 누가? 13살 영재였던 바비 피셔가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그렇지, 말의 움직임을? 했다. 말이 움직이게 했다. 즉 술을 줬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두 번에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엄청난 창의적 그 술을 줬어요. 누가 썰대? 도날드 뭐 브린인지 뭔지 하는 그랜드 마스터가 썰대. 그마가 누구야? 여기서 그랜드 마스터가 뭐야? 완전쌤 맞아요. 그렇지. 체스 그 당시 제일 잘하던 사람. 체스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 체스도 서열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잘 뜨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매번 챔피언십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 그랜드 마스터 자리를 자면 안 돼, 소연아. 자면 안 돼. 자, 그마 자리를 도전하는 그리고 그 뺏기위한 뭐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이거 관련된 거 진짜 재밌는 드라마 있었는데. 안 돼. 그래? 그래서 보고 있어요. 저 별로 안 좋아. 어른 되고 봐, 어른 되고. 오징어 게임도 안 봤어, 세빈이? 오이, 잘해. 리뷰를 다 보면 어떡해. 리뷰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 아, 그래? 그쵸, 자이언 끼보기. 그래서 영화 리뷰가 다 없애잖아요. 잔인한 거랑 그런 거 다 없애가지고. 아, 그래. 무슨 재미로 보지, 그러면? 그렇구나. 알았어. 자, 그럼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직 피셔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피셔가 누구랑 싸웠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기가 나왔었나? 로봇이 그거랑 똑같이 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피셔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지? 화이팅! 너 토요일에 와가지고 자꾸 존다. 연태가한테 연락해준다. 너 이씨! 자, 그래서 파스!
그렇지. 첫 번째로 he sacrificed his night. 그렇지. 여기서 기사라고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그는 자신의 나이트를 말 중에 말 모양으로 진짜 생긴 나이트라는 패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나이트를 희생시켰어. Seemingly for no gain. 그렇지. 전혀 이득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나이트를 그냥 희생시켜버린 거야. 죽인 거야. 그렇지? And then exposed his queen to capture. 그렇지. 그래서 말을 움직였는데 퀸이 잡히도록 유도를 한 거야. 됐어? 자, on the surface. 그렇지. 표면적으로 겉보기에는 this move seems insane. insane. 그렇지, 그렇지. 이런 움직임들이, 이러한 수질이 좀 미친 짓 같아 보였지만 왜? 야,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그랜드마스터랑 체스를 조금 잤지. 방금 고개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가진 걸 다 봐버렸는데 소연이 잠이 안 된다 자꾸. 알았어 알았어. 지효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저거 잔다 저거 잔다. 너 이 새끼 자고 있었지? 내가 지금 네 이름 불렀어 안 불렀어? 뭐라고? 뭐라고? 뭔 때렸어? 주율이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거 아니야? 주율이 만든 거예요? 주율이 이거 600개 주현미 나가서 포장했다고 봐. 나 어제 막 완전 페인 돼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뭘? 잘했어. 그 그랬던데 영민이랑은 그 전날 같이 또 학생이랑 불러가서 풍선 100개를 불었다는 거야. 아이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 아니 유리는 이걸로 했대. 아, 영민이는 빨대 꺼져서 하고 있었어. 맞아. 그 소금쟁이처럼 생긴 애 있어. 11반 반장. 아 유준수 친구? 어. 그렇구나. 응? 아 방금 되게 신기한 소리 났다고? 사람의 인체 구조는 신기하니까요. 별별 소리가 다 날 수도 있죠. 됐지? 해볼까? 자, 계속 가봅시다. 자, 표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미친 것처럼 보였어. But several moves later. 그렇지. 몇 수를 더 준 후에, 몇 수를 더 준 후에. Fisher used his moves to win the game. 이 수들을 사용했다는 거야. 활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와 아직 애인가 봐. 긴장했나 봐. 그 말랑 주니까. 막 이러고 우성우성우성 거릴 정도로 진짜 막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수를 뒀던 건데 알고 봤더니 피셔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이끌어내. 됐어? 엄청 영리한 사건이었죠 그러면. His creativity was praised at the time as the mark of genius. 그의 창의성은요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 당시에 이 천재의 상징이라고 불리면서 됐어? 이건 천재들만 둘 수 있는 수야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났대 됐지? It's not because the computer has memorized the Fisher Baron game 몰라 베르디즈 모시기 게임인지 하는 그 아저씨와의 경기를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because A, but because B라고 하면 A가 아니라 B다, B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걸 딱 써주는 거예요, 원래. 아, 핸드폰 케이스 미안. 자, 그래서 이 게임은 그냥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but rather because it such is a far enough way to see that, that these moves really do pay off. 내다봤기 때문이야. 네. 어, 치은군이 멀리 내다봤기 때문이래요. 뭘? 이런 움직임이 이러한 수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내다봤기 때문이죠.
막 컴퓨터는 막 30초, 40초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되겠지면서 막 수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출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냥 암기에서 아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컴퓨터 얘기 나왔는데 그 사이에 4번 문장 그의 천재성은 피셔의 천재성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 여기 다음에 갑자기 컴퓨터 얘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디? 5번에 넣으시면 여기 이제 컴퓨터 얘기가 나왔었죠.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숙제했던 거 피시면 됩니다. 예. 빨리 책 드세요. 너 왜 두 개냐 심지어? 예. 예. 2. 아니 그 번호로 어차피 돼 있어서 상관없어. 번호. 한 개 있었어요? 아니 한 개 줬어 한 개. 너 왜 두 개야? 다 됐어? 응. 숙제 해왔어. 그래서 빨리 펴. 나 안 피고 있어. 하얗다 얘들아. 전 해왔어요. 새하얘. 자, 1번 describing이랑 described 차이는 뭐예요? 현재분사, 과거분사죠? 저 뒤에 자꾸 박수 쳐. 갑자기 왜 멈춘 형이죠? 야,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어떻게 생겼지? 그렇지. 과거분사는? 그렇지. 그럼 ing가 갖는 의미는? 진행. 그 다음. 뭐라고? 그렇지. 과거분사 그렇지. 알겠어? 필기해야지. 뭐라고? 수업을 하는데 필기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개미 똥구멍아! 그랬더니 유리가 물어봤나? 개미에도 똥구멍이 있냐고? 그지? 네, 맞아요. 같이 찾아봤어. 어? 당연히 개미도 똥구멍이 있겠지. 먹는 게 있는데. 아니야? 어때? 이게 현미경을 봐야 눈이 나는 거야. 그치, 개미의 똥구멍을 보기 위해 현미경까지 들이밀어야 되는 거야? 사실 확실히. 개미 없을 것 같은데. 에? 뭐 입으로 말이야. 야! 뭐해? 아, 이거 지금 너무 해요, 지금. 아니, 말미잖아. 입으로 먹고 입으로 싸잖아. 근데 중국이 아까 머리 가슴에 이게 없잖아요. 아, 그 곤충은 머리 가슴에가 있으니까 살짝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집에 가서 찾아봐. 그리고 알려줘. 자, 여튼 그래서 ing랑 pp 이런 관계지. 그러면 이런 그 분사로 나와 있을 때 분사들의 특징은 뭐지? 분사의 품사는? 그렇지. 형용사 문장 속에서 무슨 일해? 응, 명사 수식이랑? 뭐요? 도와줘. 아 맞다. 뭘 또 해? 너희. 동사 수식이랑 그거 유닛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빈칸에 나와 있는 A번은 뭐 하고 있어? 누구를?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웨더의 품사가 접속사였고 파슨이 좋아였지? 동사는? 그렇지. 그 다음에 바이부터 끝까지 A됨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후치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묘사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거겠지. 자 전반적인 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혈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족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한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 하나래.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은 다양하게 부른다는 거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부른다는 거? 단순하게 부른다는 거 맞지? 우리나라는 단순해 다양해? 우리나라 또 안 단순해요. 그치?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좀 저것도 신박한 표현이에요. 그냥 다양하다 하면 제가 안 단순해요. 이것도 신박해요. 자, 우리나라는 사촌이 있으면 사촌 중에서도 종류가 있잖아요. 무슨 사촌?
아, 육천사천 있어요? 이야, 나는 솔로 맞구나 너. 뭐? 8천 같은 소리 하나 빠졌네. 엄마 쪽 사촌은 누가? 뭐라 불러? 엄마 사촌. 사촌 얘기했더니 삼촌이 왜 나와? 걔네 부모가 왜 나와? 그래, 이종 사촌. 어, 그래서 보통 외사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럼 아빠 쪽은, 고모 쪽은? 고모는 아빠 쪽의 형제자매잖아. 그치? 그래서 고모 쪽은 고종사촌이라고 부르고요. 이모 쪽, 이모는 이제 엄마 쪽 라인이지. 그러니까 그쪽 이종사촌이라고 원래 부릅니다. 이건 상식. 뭐라고요? 말을 하세요. 뭐라고? 그치, 사촌은 사촌인데 고모 쪽 사촌인지 이모 쪽 사촌인지가 우리는 언어에서 나뉘잖아. 근데 영어의 단어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것도 좀 골때린 거 있다. 조카는 너 남자 조카인지 여자 조카인지 구분해서 불러. 그거 알아요. 뭐야? 네피랑 니스. 그렇지. 네피가 남자이고 니스가. 그렇지. 그것만 구분해. 대단하지. 어, 그런 겁니다. 예? 아, 그래? 왜? 네, 양수아. 그 걔는 막 형이랑 응. 오빠 두 명 다 브라더라고 하고. 맞아 맞아 맞아. 똑같이 쓰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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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미국은 가족을 그렇게 중시하는 나라야? 아니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가족을 제일 중시하는 어떤 민족 혹은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아프리카계가 되게 가족을 중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왜 파산을 하는가 막 봤더니 다 진짜 얼굴을 일면식도 없는 저 하던에 8촌까지 넘어가 있는 진짜 막 몇십 달이 건너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가지고 막 그래서 파산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좀 아프리카계 쪽이 되게 그걸 많이 챙기는데 당연히 그걸 신경을 많이 쓰는 문화는 그 가족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질까 단순해질까. 다양해지겠지. 됐어? 됐다. 그 다음에 자, 위치랑 이니치의 차이는? 뒷문장이 완전 완전 그렇지. 자, 위치는 뭐라고? 위치 뒤에는 불완전. 불완전한 게 무슨 말이었지? 그렇지. 주하나 그냥 만만하니까 목적어라고 할게요. 주하나 목적어가 비어있는 걸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지. 그럼 이 위치에 쓰이면 보통 관계대명사고요. 그러려면 앞에 명사가 있겠지. 근데 전 지금 이니치는 누구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쓴 거겠지. 그럼 뒤에 구조 뭐? 어, 완전입니다. 왜? 그렇지. 원래 관대 뒤에 주어 동사가 쭉쭉 다 있고 원래 전치사로 마무리 딱 해서 얘가 불완전을 유발하던 애지. 근데 그 불완전을 유발하던 애가 어디로 튀어나갔어? 어, 관계대명사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나머지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됐지? 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사실 누구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지. 어, 됐니?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이거 문제를 제대로 푸시려면 뒤를 어떻게 해야 돼? 네, 구문 분석을 해주셔야겠죠? 쪼? 어부터 어디까지? 어, 그걸까지겠지. 동사는? Apply to. 그 다음에 The brother of one's father. 오케이, 아닌데? 접속사. Come to the brother of the brother of one's mother. 그렇지. 연결. 오, 찾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2랑 2랑 병렬로 연결한 거겠지. 그럼 사이에 두고 apply가 원래는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동사에서 유래한 애고 the brother of one's mother 여기가 목적어겠죠. 그럼 뒤에 구조 완전 불완전? 완전 그러니까 누구? 그렇지. 됐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 불러드릴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C는 답 뭐야? have였죠. 얘랑 연결되셔야 되겠죠. 여기랑 연결이 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people이었죠 사실. 나중에 보시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셔서 어디가 정답이었죠? 3번이었네요. 왜냐면 목사,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는데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PP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AM 구조로 만들어셔야겠다. 됐니? 그 다음에 33번 맞아요.
왜? 네. 그렇지. 됐어? 응. 자, 여기서는 게링 연결되니까 하나씩 갈 거야. 아하, 트랜스폼즈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응. 네, 히어링즈 상관없어요. 응. 하지만 런기에 목적어가 없죠. 뭘 아예요, 아는. 예. 런기에 목적 없는 거 확인했어?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링 렉처라고 해서 렉처가 강의 자체가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유발이야. 그래서 누구? 그렇지. 아, 됐냐? 자, 숙제 아까 안 했던 친구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근거 다 쓰시고 해석까지 쓰세요. 버립니다. 이 이거 그래머 스토리 이거 해석까지 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힙합 힙합 틀렸던 문제 직격하시고 그거 답변을 책정하는 것까지 다 하고 가셔야 돼요. 리스닝 안 했으면 리스닝도 하고 가셔야 되고. 알겠냐 모르겠냐? 어, 가지마. 알겠냐 모르겠냐?